요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냐? 그랬더니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소경이 갑자기 크게 외칩니다.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이 소경의 주위 사람들은 나사렛 그러면 그 나사렛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그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야. 예수라는 이름은 그 이스라엘의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왜 흔해 빠진 이름이냐 하면 예수라고 하면 이제 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그 예수라는 그것은 그 누구나가 예수를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보낸 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기다리고 있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실제 예수님이 왔죠. 왔는데, 그 예수도 그 수많은 예수 중에 그냥 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으면 그냥 나사렛에 사는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이 소경 보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 거야. 나사렛 예수가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댕겨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소경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다윗의 아들 예수야 크게 외쳐요. 그러면 예수는 예수인데 나사렛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수많은 예수 중에 한 사람이야.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예수야. 근데 다윗의 아들 예수요. 네. 다윗의 자손. 네. 다윗의 자손. 네. 그 다윗의 자손이란 왜이 장님 소경은 그 예수를 보고 나사렛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했을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배웁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이 다 가르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아, 구원자를 예수를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다 알아요.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다윗 왕의 혈통으로부터 나오는 태어나는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예수가 있어도 다윗의 혈통을 타고 난 예수가 이제 진짜 구원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죠. 그렇죠? 이제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거쳐서 그래서 태어나는 예수가 진짜 구원자 메시아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예수도 수두룩하죠. 다 그 이름을 붙이기를 좋아하니까. 자,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뭐 나사렛 예수야. 근데 소경은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이름도. 자, 그 당시에 이제 소경이 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 수도 있고, 그 당시에 또 뭐 다른 질병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몸에 그런 질병이 생겨서 특히 또 장님이 된다는 것은 그것도 결국은 뭐라고 생각했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대. 그러니까 뭐 조상이 죄가 많든지 본인이 죄가 많든지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형벌을 내려서 뭐 천벌이죠. 천벌을 내려서 그렇게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들 그 병 들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런 병을 하나님이 벌을 줘서 내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 소경 이름이 바디메오라는 이제 이름인데 이 바디메오는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다윗의 자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은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에게 뭐를 준 하나님이에요? 벌을 준 하나님이에요. 응. 그렇죠? 근데 뭐가 그렇게 반가워서 그렇게 외쳤을까? 자기의 벌 준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제 참 중요한 점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쑥 훑어보다 보니까 그게 어떤 목사님
설교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사 지내지 마십시오. 지옥 갑니다. 그게 설교 제목이에요, 세상에. 뭐 잘못하면 뭐예요? 지옥 갑니다. 세상에 이제 목사님들은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고 변질된 유전자들을 회복시키는 생명이야. 그게 사랑, 생명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예요? 천벌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예. 와, 세상에 코로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벌이라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는 그러는 와중에 이 바디메오 이 소경도 주위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뭐야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네가 소경이 됐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예수가 왔다, 구원자가 왔다. 그 말은 뭐 반가운 얘기요.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반가울 거 하나도 없죠, 뭐. 왜? 자기를 이렇게 저주를 내려가지고 장님을 만들어 버린, 그래가지고 일도 못 하고 길가에 앉아가지고 구걸인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천벌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뭘 그렇게 반가울까? 네? 근데 막 크게 외칩니다. 봅시다. 근데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좀 시끄럽다. 잠잠하라 하니까 그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더욱 큰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막 불러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그 옛날에 인도를 한번 가보니까 인도는 불쌍한 거지들이 너무너무 많아. 뭐 몸이 성한 거지들도 수도 없이 많지만 뭐 이 불구자 거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인이 나타나면 꽉 몰려듭니다. 돈 달라고. 그런데 인도 사람한테는 하나도 안 가요. 본국 사람한테. 왜? 인도 사람들은, 본국산 동족들은 전혀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저거 다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돈을 안 줘요. 근데 외국 사람들 가서 보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하니까. 이게 막, 안 줄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불구자, 다 천벌받, 중풍병자, 문둥병자.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그래서 문둥병자가 가까이 다가오면 어떻게까지 했어요? 예, 돌 들고 던졌어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겨줘 달라. 나 이게 참 특별한 사람이야. 어떤 면에서 특별해요? 예수를 보고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 그거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나를 다 하나님의 저주 천벌을 받아서 장님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받고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본인은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고 뭐라 그래? 불쌍히 여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보통 사람들하고 이 바디메하고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바디메오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자기 같은 이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위 동네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너는 하나님이 뭐예요? 벌을 줬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뉴스타트는 그거 하려고 뉴스타트 하는 거예요. 예, 네, 아시겠죠? 옛날에는 왜 박수 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니 이제는 혼자 박수 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아서 벌을 줘서 장님이 됐다.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거는 무슨 하나님을 믿는 거요?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 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대부분이 다 다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저 자식은 벌받은 놈이다. 저주받은 놈이다. 그런데 장님인 소경 바디모 본인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니까 장님이면 이 사회에서 하나도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뭐 일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뭐 맨날 구걸인하고 얻어먹고 사는 그런 나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크, 이 대단한. 자, 그 보세요. 잘 보세요. 온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하니까 소경은 뭐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극명하게 뭐요?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시끄럽다, 좀 잠잠해라, 조용해라 하되 제가 더욱 심히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불렀다. 그래서 참 이 정도로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죠? 예. 네.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벌 준 거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대개 사람들은 뭐 제사를 지내면 지옥 보낸다, 뭐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팔고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맨날 이런 부정적인 차원에서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신앙 생활을 하지 말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 철저히 바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고 섰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보고 저 소경을 데려와 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데려왔습니다.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물어봅니다. 너한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제가 보고 싶습니다. 보게 되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를 주면 돼? 생기를. 줍니다. 자, 생기를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느니라. 그 바디모요가 어떻게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좋더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천벌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천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나를 이런 소경이 된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뭐 하러 오신 분이야? 구원하러 오신 분이야. 진짜 구원자로서 이 소경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이 꼭 봐야 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보아라. 그래서 눈이 떠져서 보게 됐어. 그래놓고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뭐요? 구원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를 해야 병도 낫게 해주고, 천국 보내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구원하신다. 여기 회개하란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어저녁에 베드로 장모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회개해라 인연, 네가 나를 씹었잖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네.
그거를 조건으로 해서 네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병 고쳐주지. 이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고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너 회개가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아니잖아. 뭐가 너를 구원했어? 믿음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믿음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문둥병자도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문둥병에 걸려고 중풍병도 그렇고 무슨 병도 그렇고 특히 이 장님이 된 이것도 이게 천벌을 받은 거야. 온 백성들이 그렇게 그것이 이 백성들이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상식이야. 이 상식을 벗어난 생각을 이 소경은 하고 있었어. 어떻게 이 소경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무리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을지라도 그 상식을 뛰어넘는 진리 그거는 진리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죄가 많은 사람을 저주해서 벌 주고 병을 걸리게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상식인데 그 상식선을 완전히 넘어서게 하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식들에 사로잡혀 있는 상식과 관습, 그렇죠. 이 사회의 관습, 대부분의 압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조건적인 생각을 그거를 극복하고 그거를 뚫고 나와서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를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님도 장님이니까 무슨 교육을 받은 게 없죠. 그렇죠. 글도 못 읽고. 그래서 이런 장님 같이 교육도 받을 수 없고 글도 못 읽고 뭐 그럴지라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 떠가지고 뭐요? 학교도 다니고 교육도 받고 그럴수록 상식에 완전히 잡아먹힐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소경이면 항상 뭐요? 내 혼자 생각 많이 하잖아. 그렇죠? 안 보여, 안 보이니까. 눈이 보이면 맨날 자기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본다고 정신이 나가는 건데.
눈을 감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나의 내면을 잘 성령께서 보여줄 때 내 내면을 잘 보기 위하여 우리가 외부를 안 보는 게 도움이 되잖아.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소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야. 예?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은 들려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워온 그 회개를 해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여기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뭐를 믿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조건으로 믿는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보는 그 상식을 성령은 뛰어넘게 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이 소경이 가진 예수님이 말하는 너의 믿음, 너의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그 믿음은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소경에게 주신 성령이 말씀해 주고 그 성령의 음성대로 이 소경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나의 믿음은 이것도 알고 보면 성령이 없이는 나의 믿음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내 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내 거가 아니야. 나의 믿음도 누구가 주신 거요? 성령이 주신 거. 그래서 믿음을 성령의 뭐라고 불러? 성령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성령을 주셔가지고 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를 깨닫는 순간에 나는 나를 봐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불순한 사람 이 참 속에 더러운 게 참 많은 사람. 밀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으면서 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이게는 참 애매모호한 얘기야. 조건적인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항상 불안하지. 이 정도면 되는가? 그렇죠.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과연 진짜 믿음인지 그렇죠.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이제 깨달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은 거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 내가 진짜로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주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다고 할 때는 그거는 성령이 준 믿음이 아닌 내가 자가 발전한 믿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믿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보면 자가 발전한다고 애를 써요. 그 자가 발전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게? 믿습니다. 그래. 믿습니다. 성령이 믿음을 주는데, 성령이 믿음을 주면 우리는 조용한 가운데서 내 마음에 뭐요? 내 마음에 확신이 들어. 아까 왕같이 군림하는 남편을 가지신 오늘은 좋은 구경 많이 했어요. 눈물 흘리는 왕도 봤고 네. 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라는 것은 왜 그런 믿음이 생기냐? 그거는 그 부인이 좋은 일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래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하, 놀라운 변화가 이 왕님에게 왔어. 네. 왕님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을 수가 없어. 자, 여러분, 말랑말랑하다의 반대는 뭐예요? 딱딱하다, 굳었다. 여러분, 틀림없이 말랑말랑해졌죠? 옛날엔 딱 굳었어. 그래서, 그러면, 말랑말랑해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요? 자, 딱딱한 게 굳어지려면, 물건으로 치면, 어떨 때 말랑말랑해져요? 자, 쇠붙이가 있다. 얼마나 딱딱해? 아, 그렇죠. 열을 탁, 따뜻한 뜨거운 사랑, 열을. 그래서 우리는, 왜 사랑을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래요? 말랑말랑하게 만드니까 뜨거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굳었다가 말랑말랑해지면 그거는 틀림없이 뭐를 받은 거요? 에너지를 받은 거요.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말도 말랑말랑해지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참, 이제 이런 게 암 걸린 보람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이제, 부인의 마음속에, 야, 이렇다면 충분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이 솟아나는 거지. 믿습니다. 믿음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아, 믿어지는 거야. 그렇죠. 병원에서는 온몸에다 퍼져서 뉴스타트에서는 온몸에다 퍼져도 날 수 뭐예요? 있다. 온몸에 안 퍼지고 일기다 혹은 이기다 이런 사람이 더 잘 안 돼. 왜?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예요? 떼내면 안 될까? 병원에서 자꾸 이제 그 뭐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고. 온몸에 퍼졌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인간의 의학으로는 안 되겠다고요. 그럴 때 내가 그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조건적이면 나 같은 놈은 안 받아들일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 그 하나님이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이다. 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를 받아들일 것이고 그 하나님이 생기를 주면 나도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그래서 이 소경한테 회개해 이놈아 그러지 않아요. 어 와보라 그래.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금방 첫 질문이 뭐예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느냐? 회개해가 아니라니까. 아무 조건 없이 뭐예요? 내 해줄게. 뭐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 받으면 눈 떠서 보기로 봐라. 내 믿음이 눈 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믿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라는 믿음. 그 성령이 주신 믿음.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신학교 가서 배우는 믿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 합리적이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좀 무엇스러워요? 바보스럽다니까. 좀 얘기 설명을 해도 합리적으로 탁탁 맞으면 그거는 좀 그럴듯하죠. 그러나 그거는 조건적으로 그럴듯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이 땅의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악령들은 여러분에게 자꾸만 무슨 생각을 집어넣어 주려고 그래요? 네, 자꾸만 조건적인 하나님이 조건적인 것 같아 보이도록. 그래서 겁주고 망가지고. 그럴 때 아니야, 하나님은 뭐예요? 무조건적이야. 이걸 가지고 그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령들의 모든 무엇을 소멸하고 화전. 화전이란 건 불화살. 불화살. 악령들은 불화살을 쏜대. 그거 화살을 정통으로 맞으면 갑옷도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로 악령의 불화살을 막으라? 믿음의 방패로. 악령들은 그 불화살의 본질은 뭐예요? 너 또 나쁜 생각했지? 너는 나쁜 년이야. 하나님은 너를 절대로 구원하네. 너같이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조건적인 우리들에게는 그게 합리적인 말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속는다고. 그래서 그런 불화살을 쏠 때 하나님은 뭐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야 우리 말씀 씨가 박수를 치는 거야. 좋았어. 네. 아 오늘 보람 있네요. 막아야 돼. 응? 방패로.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집으로 가시더라도 정말 이 2부 세미나, 특별히 2부 세미나, 뭐 1부도 중요해요. 2부 세미나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매 시간마다 강조하는 아마 제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온 날이 무조건적일 거예요. 네. 하루에도 뭐 수십 번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잘 막으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 스타트 2부 세미나를 마칩니다. 정말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그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그 치유 그리고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다 받고 나면 조건 없이 받고 나면 그제서야 우리들은 이야 정말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를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 그것이 바로 마음이 바뀌는 그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정말 항상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의 결과로 희망이 생기고 자, 그러므로서 우리의 유전자는 켜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더욱더 참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기 위하여 옛날에 다 들었던 강의인 것 같지만 또다시 집중하여 계속 들으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그리하여 그 믿음의 방패를 더욱더 단단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고 결국은 놀라운 치유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